네, 오랜만에 보는 카본 기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맥퍼슨 3개째, 오늘은 마지막으로 캐모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캐모는 캐모플라주, 군 위장이죠, 위장. 여기. 위장 크림을 마치 바른 것 같은, 혹은 아니면 이 군복, 위장 군복, 우리 개구리복이라고 흔히 얘기했었던. 그렇죠. 저희는 이제 개구리복 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군복으로 아, 디지털 바뀌었죠. 군복, 맞아. 네, 맞아요. 근데 뭐 약간 군복하면 저희는 아무래도 개구리가 아, 좀 군복 개구리. 같지 않은가. 맞아요. 그리고 그 우리 또 아버지 세대 가면은 민무늬 있죠, 아, 민무늬. 민무늬. 그거 좀 맞아요. 무서워요, 약간 느낌이. 맞아. 약간 그 시절은 군복만 봐도 좀 살벌해. 뭔가 북한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오늘은 캐모 모델이고요. 이게 사이즈를 실측을 해보면 미묘하게 지난 시간이랑 다릅니다. 뭐 나머지는 사실 이게 상판이 캐모 피니쉬를 제외하면은 나머지가 스펙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사운드 차이가 날게 있나 상판 말고는 이랬는데 그 두께가 이게 지난 시간이 104, 이번 시간이 106. 약간 이쪽이 좀더 두껍고요. 그리고 12프렛 뒤뚤레가 지난 시간 74였잖아요. 얘는 약간 73.5,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그래서 뭐다 똑같겠지 뭐 탄소 공장에서 찍어내는 약간 그렇지. 그런 건데 그랬는데 약간의 이쪽에 미세한 그 실측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두께가 106mm면은 탄소 좀 조금 더 쓰였을 거 아니야. 근데 4개 벌충? 74에서 73.5로 줄어드니까 여기서 좀 빠졌을 거 벌충? 아니야. 똑같아. 2.52kg. 약간 이런 거 그렇지, 아닌가. 벌충하지 않았나. 아까 여기서 이렇게. 키로수가 같으니. 예, 키로수가 너무 똑같아갖고, 야, 역시 이거 나무가 아니니까 키로가 똑같네? 맞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447만 원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497만 원이에요. 5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메인은 USA이고요. 전장 105.5cm, 무게는 2.52kg, 동일하고요. 두께 106mm로 조금 더 두껍습니다. 12프렛 뒤뜰레는 73.5로 약간 더 가는 느낌이에요.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플로렌타인 컷어웨이에 상판은 카본 파이버인데 캐모 피니쉬, 캐모 플라주고요. 축구판 카본 파이버, 넥 카본 파이버, 지판 카본 파이버, 브릿지까지 전부 다 카본 파이버입니다. 헤드머신은 고토 510, 너트는 컴퍼진 너트 44.45mm, 스킬 길이 648mm, 프렛은 22보 골드 프렛, 그리고 LR백스 앤썸 SL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비교해 볼 겁니다. 네. 달라. 확실히 얘가 조금 더 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운드가 얘가 조금 더 앞에 붙어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지난 시간에 그 사운드가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번 시간에는 약간 이그 뒤쪽이 저 뒤쪽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앞쪽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맞아요. 미들 쪽은 저쪽이 좀더 따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게 더 나무 같아요. 이게 아, 좀더 뭐랄까 그 현대적인 느낌. 사운드에다가 좀더 기술을 더한 스푼 추가한 느낌. 되게 테크놀로지의 그런 셋업 EQ가 그런 느낌이 들고 저쪽이 오히려 아까 눈을 감고 들었을 때 메이플 축구판인가 이런 생각했다 얘기했었잖아요. 이건 눈 감고 들어도 나무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일보된 사운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예. 느낌이에요.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 이질감이 있네요, 확실히.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저 사운드가 우리가 이제 그 가요할 때 스트럼 녹음하잖아요. 녹음할 때 받은 원본 사운드고 이게 믹스할 때 잡는 사운드. 어차피 이거를 목표로 가는 걸 미리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위화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믹스가 끝난 것 그렇네.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오니까. 맞아요. 사실 그냥 녹음했을 때 우리 듣는 거랑 믹스를 좀 끝내놓고 들으면은 악기 막 들어오고 이러면은 기타도 잘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들어가서. 뭔가 그 믹스를 할때 이게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운드에 좀더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원래 악기에서 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거는 뒤에 이제 한번 후편집을 한 보정, 다음에 나와야 되는 소리가 그냥 나오니까 좀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계속 그냥 약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쁜 사람을 봤는데 너무 만화 같이 생긴 거야.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약간 예쁜데 어색한데? 이런 느낌 들수 있어요. 좋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잘생기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중음이 조금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빠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베이스랑 하이가 조금 더 부스팅이 됐다고 해야 되는지 알페지오하면서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그 느낌이 아르페지오를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 위화감이 조금은 덜 느껴집니다. 저는 위화감이 스트럼이 좀 더 너무 잘 이런 편집된 소리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오히려 이걸 할 때는 그냥 좋은 소리 이런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앤슨 픽업에 이걸 집어넣고 오른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하이가 올라갑니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들 바로 빼볼게요. 빼볼게요. 오히려 앰프 소리는 얘가 더 좋습니다. 네. 이게 그 뭔가 이미 정리가 한번 된 사운드에서 사운드를 잡으니까 와, 이렇게까지 잘 잡힌 소리가 나온다고? 이게 심지어 하이는 엄청 많게 들려요. 그죠? 그니까 진짜 베이스랑 하이를 싹 부스팅 시켜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그냥 통소리에서 그런 사운드가 나왔을 때는 오, 왜 통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앰프에서 이 소리가 나오니까 야, 사운드 진짜 잘 잡았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앰프 톤 진짜 좋습니다. 네. 핑거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저는 요거 미들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네. 미들 살짝 올리고 따뜻하게 들리죠? 아, 좋아요. 괜찮네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지난 시간과 사운드 차이가 난다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점수도 뭔가 미묘하게 달라질 것 같기는 하네요. 음흠. 네, 그럼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선셋보사 들리게. 선셋보사 네. 듣고 오겠습니다. 뽕. 뽕으로 갔다 왔어요. 뭐야?
선셋 보사는 진짜 자연 친화적인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걸 탄소 섬유로 들으니까 야 이거 뭔가 기분 묘하네요. 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딱 들었을 때 뭔가 레코딩 된 것 같은 느낌의 사운드. 그래서 잘 들어봐. 나 위장 잘했어. 아, 캐모플라주네요. 네. 네, 말 그대로 위장을 했어요. 탄소가 나무인 척 위장을 한 거죠. 그렇죠. 어,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인간이 아닌 것들이 인간이랑 비슷할 때 그 호감도의 그 영역이 호감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어, 되게 잘 만들었다. 사람같이 만들었네 하다가 그치. 어느 순간에 너무 그 사람 같은 사람인데 그 완전히 사람은 아닌데 너무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닌 건 확실히 알아 하는 그 영역에서 인간과 유사성이 높아질 때 호감도가 가다가 갑자기 호감도 확 떨어지는 네. 이 구간이 생기고 완벽한 사람이 되면 다시 호감도가 정상으로 네. 돌아가잖아요. 이 호감도가 떨어진 여기가 바로 그 불쾌한 골짜기라는 네. 건데 이게 뭔가 애매하게 닮았을 때 네. 애매하게 비슷할 때 불쾌한 골짜기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카본이 이 애매하게 뭔가 나무랑 비슷할 때 불쾌한 골짜기가 올랑말랑 올랑말랑 하는 느낌이 있다가 어. 오히려 이렇게 오. 앰프톤을 듣고 이랬을 때 그 영역을 좀 지나갔다. 오. 근데 사실 이 반대에 대한 그 명칭은 따로 없거든요. 칭찬이네. 근데 우리 네티즌들이 또 아주 재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불쾌한 골짜기에 그 반대말을 그냥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갖다 붙인 어.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대육회 마운틴이라고요. 그게 뭐야? 불쾌한이 아니고 육회한이고 어. 골짜기가 아니고 위로 서서 마운틴이야. 그래서 유쾌한 마운틴인데 아~ 이게 너무 기분이 좋으면 대유쾌 마운틴이라고 대유쾌 마운틴 저 그거 보고 와 진짜 너무 없어 대단하다. 보이는데 너무 재밌다 막 이런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대유쾌 마운틴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이놈 몇 명이야? 제가 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유의 말장난이죠. 불쾌한 골짜기 아니고요. 넘어가서 대유쾌 마운틴이 됐습니다. 아. 자 자기가 나무인 척하다가 진짜 나무가 된 탄소 좋습니다. 탄소나무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5점.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5, 평균점 75점입니다. 위장이 한 점 더 주셨네요. 네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거는 지난 시간에 세이블 기본 모델이 75.5였고 이번 시간에 75인데 이 가성비가 50만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둘 다 1점씩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디자인 1점을 더 준 이유는 캐모가 좀 예쁩니다. 그쵸. 같은 탄소라도 이 그쵸. 위쪽에 보는 맛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0.5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 보면 네. 점수 잘 받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뭐 70점대 중반이었는데 이게 아까 만약에 우리가 얘기했던 어디 나무인 척을 하려고 탄소가 만약에 이랬으면 불쾌한 골짜기에 빠져서 맞아. 점수가 확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 영역은 잘 지나온 것으로 역시 양궁 기술자 네 역시 양궁이에요. 기술 갑자기? 갑자기? 우리나라 양궁 잘하죠. 예.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기 중 하나인 네? 양궁 양궁에 대한 네. 자랑스러움으로 오케이 네. 탄소에서 탄소까지 양궁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맥퍼슨 기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이런 특수한 기타들 왜냐면 우리는 언제까지 나무가 펑펑 나는 그런 그렇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체제를 찾아야 됩니다. 아, 계속해서 다른 대체제들도 빨리 불쾌한 골짜기를 지나서 대유쾌 마운틴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네. 기원하면서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